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조금 보합권에서 관망을 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약간 눈치 보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새벽이면 뭐 FOMC 결과라든지 그에 따른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뭐 미국의 2분기 GDP가 전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아서는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수치가 나옴으로써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금리가 역전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짙고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거나 종목을 보유해서 이제 남은 뭐 하반기 8월 달이나 9월 달에 보면서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좀 지난 6개월, 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제 현금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면 그냥 좀 보유를 하셨다가 내일 결과물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굳이 매도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줄 만한 돌발 악재라든지 악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기껏해봐야 러시아발 리스크가 좀 더 불거질 수 있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가 없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발표가 된 뒤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섹터라든가 그런 걸 좀 선별한 뒤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섹터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요? 네, 사실 뭐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전 대부분의 섹터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좀 믿을 구석은 그래도 IT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이 삼성전기인데 오늘 뭐 오후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를 고려해 본다면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부를 좀 크게 나눠봤을 때 뭐 카메라 모듈이나 MLCC나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요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이 이뤄졌고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전장 장비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MLCC 쪽인데 삼성전기가 만든 이 MLC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과 좀 비슷하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데 이 MLCC가 이제 전장 장비로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고부 가 제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LCC가 스마트폰에 들어갈 때에는 뭐 가격도 저렴했다면 이제 전장 장비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도 비싸지고 스마트폰 한 대에 MLCC가 뭐 천 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에는 뭐 1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이 삼성 전기의 MLCC 부분에서 이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기판 관련돼서도 관련한 업체들 중에서 난도가 굉장히 높은
오픈 쪽에 대한 기술력을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반도체 기판 골고루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에는 좀 테마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우량한 기업들이나 내재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폭과대 대형 IT 그 중에서도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 에이즈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